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W쇼와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엠블랙의 미르 씨, 박은지 씨, 박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때요? 나 보니까 제가 이렇게 뷰티한 분들이 계시는 곳에 뷰티하지 않은 제가 와서 좀 죄송스러운데 아니에요. 이 W쇼에서 충분히 뷰티해져서 가겠습니다. 그럼 돌발 질문이 있습니다. 손태영 씨가 예뻐요? 아니면 누나인 고은아 씨가 예뻐요? 손태영 훨씬 이쁘시죠? 바로 거침없이 나오는데요? 고민도 안 하시네?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따 누나한테 맞을 상관없어요? 그럼 누나도 이쁜데 이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손태영 씨는 아름답고 네. 로키 씨 더 계시다 오세요. 네, 로키 씨 더 쉬다 오세요. 저희 잘하다 오세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 알고 모르겠어요. 네, 손태영의 W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봅니다. 밀가루요? 까만 피부? 초콜릿이요? 깜시, 깜시. 우연 씨는 너무 까매요. 수채 같다고 해야 된다. 버킷리스트의 주인공 김민정 씨와 임재 씨를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태영의 W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코너죠. 여자들이 궁금한 모든 것. W Q&A 시간입니다. 네, 푸석푸석한 피부 고민 고민하지 마. 껄. 네, 오늘은 푸석푸석한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얼굴이 너무 푸석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 탓일까요? 날씨 탓일까요? 아침에 바로 화장하면 잘 먹었는데 자꾸 뜨고 막 그래요. 화장한 걸 보더니 남편이 저보고 더 늙어 보인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태영 씨? 날씨 탓입니다. 날씨 탓인 거죠? 나이 탓이 아닙니다. 네. 네. 또 겨울철에는 피부가 또 건조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각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각질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네. 수분크림 있잖아요. 그걸 듬뿍 발라주세요. 그리고 잠을 일찍 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피부가 정말 뽀송뽀송해져요. 그리고 또 수분크림에 페이스 오일을 살짝 해가지고 듬뿍도 바르고 주무시면 또 훨씬 피부에 좋아요. 네. 그 수분크림이 없는 분들은 그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바세린 맞아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로 해도 좋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손태영 씨는 너무 피부가 어우 정말 너무 완벽하신데 네,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아이크림 있잖아요. 네.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고 잡니다. 아이크림을요? 아이크림을요. 그리고 일찍 주무셔야 돼요. 탄력은 일찍 주무시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고 나면 그러면 조금 뽀송뽀송해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네, 많이 자는 게 답이네요. 저는 되더라고요. 정말 저는 잠이 많아요. 네. 확실히 촬영하고 좀 잠을 못 잔 날과 잠을 푹 잔 날은 확실히 틀려요. 탄력이 틀려요. 네, 저는 물 마시고 자면 다음 날 난리 나거든요. 낮에 많이 마시라는 얘기죠. 아, 낮에 마실까요? 잠이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당장 실천해야겠네요. 내일 아침까지 좀 자고 푹 자고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고민 해결 프로젝트 W체인지 시간입니다. 컴플렉스나 고민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 W가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심각한 고민으로 나와주신 두 분의 여성분이 무대 뒤에 계세요. 네, 네. 궁금해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흰 피부와 검은 피부 정말 반대되는 고민을 가진 두 분이 나와주셨어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하얀 피부 때문에 고민이 밀가루녀 김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까만 피부 때문에 고민인 초콜릿녀 우연입니다. 두 분 다 목소리에 고민이 가득했어요. 너무 소심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아이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느 분이 더 고민일 것 같아요? 밀가루녀.
가 더 고민이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초콜릿녀가 더 고민이다. 좀 피부가 하얘가지고 좀 고민인 적도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 그래요? 너무 허해가지고. 네. 이렇게 허해가지고 맥도 없어 보이고 막 아파 보이고 커져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 저는 반면에 제가 좀 까만 편이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재영 씨는. 제가 예전에 피부과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원장님 저 좀 하얗게 해달라고 미백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지영 씨가 꼭 알아야 될 건 이효리가 송혜교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이효리 씨랑 비교해 주시는 건 참 감사했는데 좀 속상했어요. 적절한 이유네. 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검은 피부 분들이 흰 피부 분들보다 그 옷을 입을 때 색깔적인 그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다? 네,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고민, 네. 어느 쪽이 심각한지 박지영 아나운서가 나가보셨죠? 네,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거리로 나가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네. 또 만나보실까요? 까만 피부 초콜릿녀와 하얀 피부 밀가루녀가 있는데요. 오늘 시민들은 어떤 분의 고민에 더 공감을 해줄지 투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고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얀 피부 밀가루녀. 까만 피부는요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데 하얀 피부는 소녀다운? 그냥 그런 거밖에. 까만 피부 초콜릿녀가 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까만 건 좀 까져보는 그런 느낌? 네. 저 까만 피부요. 까만 피부 몸매 좋고 나올 때 나오고 여러 가지 섹시하거든요. 까만 피부 초콜릿녀. 얼굴은 하얀 피부 초콜릿녀. 잘 안 씻을 것 같아요. 고민하면은 솔직히 하얀 피부 밀가루녀죠. 너무 하얀면은 좀 아파 보이고 까만 피부를 가진 여성분의 매력 되게 섹시하게 보이거든요. 섹시한 거 좋아하시는군요. 남자라면 모두가 다 그러지 않을까요? 까만 피부 좋아요. 남자가 봤을 때는 여자 피부보다는 그냥 얼굴이 이쁘면은 다 좋은 걸로. 나 가자. 네. 남녀 각각 300명이 대답한 설문조사 결과 네. 여자는 하얀 피부 밀가루녀가 더 고민이다가 2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까만 피부 초콜릿녀가 더 고민이다는 77%였습니다. 또 남자는 하얀 피부 밀가루녀가 더 고민이다가 43%였고요. 네? 또 까만 피부 초콜릿녀가 더 고민이다가 5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는 네, 거죠. 네.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볼 때는 좀 하얀 분보다 좀 이렇게 검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구릿빛 여성분이 좀 섹시하게 보이니까. 미르 씨 어때요? 저도 황인을 좀 좋아해요. 그 황인. 검어지도 하얗지도 않은 그냥 그 중간 톤. 네, 중간 톤 정도. 근데 미르 씨도 그렇게 하얀 편은 아니시죠? 네, 저도 황인입니다. 황인. 빨리 이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씨, 우연 씨 나와주세요. 유관으로 확 고정이 되네요.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여서 항상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입술을 바르지 않으면 시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건강미가 없어 보이는 게 고민이고요. 또 치마를 좀 짧은 걸 입으면 속 다리가 좀 속살 같아 보여서 좀 야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여름에 샌들 신으면 친구가 시체발이라는 소리까지. 민아 씨 가족분들도 다 하얀 편이세요? 네, 엄마 아빠 다 하얀 편이에요. 우리 우연 씨는요? 저는 엄마 아빠가 다 검은 편이에요. 정말 태닝한 것처럼 예뻐요. 색깔이 구릿빛으로.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와, 근데 갑자기 자랑을 잡아냈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약간 이렇게 건강미 있는 피부가 좋아가지고 저 태닝을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안 다 얼룩덜룩? 네, 손바닥만 하얗고 피부 검은데 어우 힘들었어요. 그러면 미나 씨는 뭐 시체 같다는 말 들으시고 그러셨는데 네. 우연 씨는 어떤 말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인상도 좀 강해 보이고 하니까 인도 여자? 네. 인도 여자 얼마나 예쁜데? 예쁘지. 정말 예쁘죠. 저는 한국 여자.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럼 우리 미나 씨는요? 아니에요. 친구랑 한번 목욕탕에 갔는데요. 네. 저를 보더니 너 알비노 걸려있고. 알비노? 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멜라닌 색소 결핍 갖고 있는 그런 병 맞죠? 네. 그래요? 두 분을 진짜 섞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게 고민일 것 같아요. 셀카를 찍을 때 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찍으면 조명 때문에 흰 피부이신 분들 코가 안 나와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코가 안 나오고 우연 씨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 코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코만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렇고 이제 이분 옆에서 서 있는 게 지금도 너무 자신감 없어지고 사진 찍을 때도 이제 흰 친구 옆에서는 찍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피부 톤이 그러니까 어떤 네. 옷을 즐겨 입으세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운데도 이제 자켓을 입고 가디건도 이제 입고 다니고 스커트도 무릎까지 오는 거 입고 많이 다녀요. 좀 저도 섹시하고 좀 이렇게 건강미 있는 옷 그런 스타일을 하고 싶은데 네. 항상 캐주얼 아니면 추리닝. 근데 흰 피부면 어떤 색깔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막 핑크색 스키니진 한번 입었는데 너 무슨 진짜 돼지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핑크색은 바지는 안 입어요. 피부색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네. 미나 씨와 우연 씨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스타일을 바꿔주실 스타일 메이커 세 분을 모셔볼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현숙 원장님. 헤어 디자이너 정명심 원장님. 스타일리스트 구동현 실장님. 나와주세요. 뒤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은 네. 또 어땠습니까? 오늘은 깜깜하고 화나고 그러네요. 이게 가능해요? 원장님? 네. 사실 요즘에는 물광 피부라든지 뭐 윤광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부 색깔하고 관계없는 어떤 텍스처의 얘기이기 때문에 하얀면 하얀 대로 그 광을 낼 수 있고요. 까만면 까만 대로 광을 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의 포인트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피부가 굉장히 좋은 편이셔서 톤만 잡아주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고민 아닌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창백한데 그렇게 멜라닌 색소들이 되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레드를 쓰면 좀 화사해 보이고 좀 활기차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여기에 레드를 다 해버리면 안 아니면 못하니까 레드를 약간씩 넣으면서 좀 기본적으로 창백한 얼굴을 좀 더 화사해 보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스타일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옷을 입을 때 이제 보통 하얀 사람들은 또 사실 자신의 그런 하얀 점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하고 네. 또 약간 까만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까만 부분을 또 건강미 있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미나 씨 같은 경우는 또 요즘 워낙 그런 프린트들이 되게 유행이니까 그런 프린트들을 활용한 스타일링으로서 좀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싶고 네. 우연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여성스러운 약간 이런 파스텔 컬러라던가 이런 원피스라던가의 그런 스타일 그런 아이템들을 사용해서 스타일 한번 변화해 보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깜짝 놀랄만한 변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변신 시작할게요. 네,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네. 선생님, 이제 미나 씨 먼저 해볼 건데 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단 이렇게 피부가 하얀면서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자세히 가서 보면 이렇게 각질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왜냐면 본인이 피부가 좋은 것 같으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증거인데 네. 지금 미나 씨는 전체의 각질과 함께 입술까지 건조해요. 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창백하네요. 그렇죠. 미나 씨는 일단 기초부터 좀 네. 정리를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로션으로 각질을 좀 잠재워주면서 네. 클렌징 한다는 기분으로
아, 미나 씨 피부가 촉촉해졌어요. 지금 피부가 막 목마르다고 아우성이야. 요만큼만 줬는데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환상의 베이스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가 확 환해지거든요. 네. 근데 하얀 분들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미나 씨 같은 경우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더 하얘질 텐데 지금 보면 이쪽은 이제 생기가 없이 하얗기만 했는데 네. 여기는 약간 옐로우 베이스가 있으면서 본인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톤으로 지금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랐을 때 하얘 보이는 게 아니고 발라서 건강해 보이는 보이네. 피부 톤을 찾아주는 거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창백한 피부에는 이제 노란 화사함을 넣어줘야 네. 되고 그렇죠. 우연 씨처럼 약간 이렇게 좀 톤이 좀 다운된 피부 색깔에는 좀 화사한 톤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맞추기 좀 아 여기 정도 톤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 앞에 쇄골이 네. 보통은 목이 요 정도 색깔이 되는데 우연 씨는 사실 목까지 까만 까매요. 톤이거든요. 요 정도 피부 톤을 발라주되 어떻게 발라주면 되냐면 여기는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T존과 V존에만 이 톤을 발라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돌출돼 보이면서 얘도 쉐딩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까만 피부를 전체를 하얗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존과 V존을 바르고 여긴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체적인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보이면서 얇은 피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메이크업이 과학이네요. 그렇죠. 갑자기 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볍게 정리를 하고 또 요즘 눈썹 마스카라 좀 많이 쓰는데 네. 어떨 때 쓰면 좋죠? 가장 이상적인 눈썹 색깔은 눈동자 색깔과 머리 컬러의 중간색 정도를 했을 때 제일 안정적으로 보여요. 요즘은 또 남자 아이돌도 메이크업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남자 아이돌도 이제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 무대에 못 올라가죠. 왜? 네. 이제 너무 많이 해서요? 네, 너무 많이 하고 그 남자분들도 아이라인을 해야 조금 무대에서 더 강렬해 보이고 눈이 더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이스는 한 10분, 15분으로 끝났는데 눈을 한 1시간 넘게 했어요. 네. 혹시 속눈썹도 붙여요? 아, 속눈썹까지 안 붙이는데 그렇죠, 그 마스카라 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거 해야 돼. 미나 씨같이 속상 커플이 예쁜 사람들은 마스카라만 잘 해놓으면 굉장히 긴 눈썹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오술한 것 같아요. 어머, 눈이 커졌어. 자, 이렇게 하고 요즘 이게 지금 아직 출시도 안 된 핫한 컬러거든요. 와, 색이 너무 예쁜데요. 색이 너무 예쁘죠. 은지 씨 또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더 네. 어려 보이고 빈 듯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세련돼 보이는. 같은 경우도 또 입술이 색이 좀 빨개요. 네. 이럴 때는 비비를 한번 같이 컨실러나 비비나 파운데이션이나 그런데 이제 스펀지 일반적으로 보시면 거친 면이 있고 코팅된 면이 있어요. 코팅된 네. 면으로 해주게 되면 훨씬 쫀쫀하게 커버가 돼요. 이게 라텍스가 맨들맨들한 데가 있고 네. 거친 면이 있어가지고 그쵸. 거친 면은 전체를 피는 데 쓰는 거고요. 코팅이 된 데는 두드려서 밀착을 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코팅된 면으로 쫀쫀하게 꽉 눌러주고 수분기를 약간 매트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립스틱을 발라주게 되면 지속력 있게 바를 수가 있죠. 되게 윤이 나면서도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네, 여기를 좀 예쁘다. 네, 선생님. 지금 우연 씨는 또 앞에 머리가 내려온 좀 뱅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연출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앞머리 뱅이 너무 심하게 너무 뱅이네요. 너무 나 뱅인 거죠. 네. 옆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코랑 턱 라인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면서 여기가 좀 되게 넓어요. 아, 하관이. 네. 하관이 좀 네. 있으시니까 이 그쵸. 시선을 좀 위쪽으로 올려서. 아, 그래서. 앞에는 좀 많이 잘라주시면서 뒤에는 자연스럽게 끝에만. 지금 턱이 살짝 나와서 네네. 여기가 더 죽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조차도 조금 층을 내서 볼륨을 낼 수 있게 이 밑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리. 연결된 부분만 자연스럽게 터치를 해주면 드라이를 해놨을 때 얘네가 이렇게 감싸지죠. 감싸지죠. 볼륨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아래쪽에다 볼륨을 넣어야 돼요? 아니면 위쪽에다 볼륨을 넣어야 돼요? 밑에가 지금 약간 더 앞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볼륨감이 크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 아랫부분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끝에만 동그랗게 한다면 여기가 더 죽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윗부분이 납작해 보이죠. 아, 귀엽다. 너무 예쁘다. 저 귀엽다, 진짜. 네, 저희가 여기서 잠깐 해봤는데 이제 안에서 미나 씨랑 우연 씨 이미지를 좀 도와주세요, 변신을. 네. 버킷리스트의 주인공 김민정 씨와 임재 씨를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깜짝 놀랄만한 모습으로 변신한 두 분의 모습이 공개될 텐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네! 하얀 피부 밀가루녀 김민아 씨 나와주세요. 어떻게 변신시켜 주셨는지 얘기 들어볼게요. 맞아요. 네, 일단 우연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제가 팁 말씀드렸잖아요. 미나 씨 메이크업 하면서 베이스를 전체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앞쪽만 보여주듯이 베이스를 해줬고 아이 메이크업이 눈이 큰데 좀 돌출된 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라인을 보면 섀도우를 많이 안 했고요. 펜슬로 이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를 줘서 밑부분을 좀 많이 내려오게끔 했지만 되게 엣지 있게 머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걸그룹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이 됐죠. 그리고 너무 이제 귀여워요. 네, 립스틱을 사실 이렇게 가감한 컬러를 아마 안 써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형광빛이 나오는 이렇게 네온 색깔의 오렌지색을 바르니까 이 레몬 색깔의 원피스하고 너무 상큼하게. 아까 저희 정 원장님이 새콤달콤하다고 하는데 맞아, 맞아.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상큼해, 레몬 같아요. 네. 네. 지금 우연 씨는 색깔부터가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초코빛 브라운으로 피부 톤을 좀 더 중화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피부가 좀 더 덜 까매 보이게 그런 컬러를 사용을 하고 앞머리 자체도 너무 무거운 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가볍고 좀 소프트해서 네. 얼굴이 좀 더 화사하고 야리야리한 그런 느낌이 들게 커트를 좀 더 했고 그리고 위에 포인트로 나비를 했어요. 근데 이 느낌이 해놨을 때 우연 씨는 약간 화관이 시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화관을 좀 커버시켜주는 이 밑에 턱 부분이 있는 분들은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자기 나이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만약에 머리를 이렇게 올릴 솜씨가 없다면은 헤어핀 같은 걸 이렇게 위에다 포인트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네, 포인트로 하는데 약간 얘네가 너무 이렇게 납작하게 죽게 하지 말고 살짝 귀여워서. 들어주면서 볼륨감이 살짝 있게 하는 게 좋죠. 그럼 우리 귀엽다. 네. 예, 뭐 저는 우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피부톤 때문에 이런 컬러감 있는 것들을 잘 찾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어떻게 조금 더 기존에 입지 못한 스타일로 입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뒤에 보시면 약간 패턴이 약간 이렇게 잡혀 있어서 우연 씨처럼 이렇게 좀 야리야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네. 오히려 좀 부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우연 씨 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 네. 액세서리 뭐 넥클리스라던가 이런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매치를 했고 이 슈즈는 약간
네. 스트립으로 되어 있는 약간 리본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좀 귀여운 느낌 전체적으로 해서 뭐 원장님들도 헤어랑 메이크업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완벽한 룩이 되지 않았나 와요. 생각을 하고요. 미나 씨는 아까 했었던 메이크업에서 마무리 정도인데 아까 이쪽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언더에 포인트를 주고 나니까 네. 가인 씨 닮았죠? 어 맞다 맞다. 아, 네. 진짜. 막 피어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얼굴이 네. 진짜 확 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 네. 이분은 지금 컬러감을 제가 앞에서 볼 때는 약간 레드 컬러에 비슷한 브라운이에요. 네.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크림 타입의 브라운이에요. 맞네. 앞머리 페이스라인 부분 쪽은 붉은 톤으로 네. 이 뒤쪽은 옐로우 톤으로 해서 뭐 옆이나 뒤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화사하고 오히려 더 이미지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미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약간 이런 플로럴 프린트가 되어 있는 이런 블라우스를 선택해봤어요.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어려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카라 부분이 약간 차이나 카라로 되어 있는 느낌으로 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과 좀 발랄한 느낌을 같이 줬고 네.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이런 스터드가 되어 있는 넥크리스를 사용해서 시크한 느낌을 좀 같이 배가시켰고요. 네.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주는 이런 광택이 나는 소재 이런 클러치가 요즘 또 이제 이번 SS 시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클러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매치해서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와, 네. 미나 씨 변신해 보니까 어때요? 네. 네. 좀 생기 있어 보이고 네. 백조가 다 저도 이제 나갈 때 원장 선생님께 배운 것처럼 조금이나마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네. 우연 씨는요? 이번 이렇게 화사한 옷 입으면서 좀 더 웃을 때 좀 자신감이 생겨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지금처럼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소외된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기개발 프로젝트 W 버킷리스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민정 씨와 지혜 씨가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과정을 봤는데 두 분이 일상 속에서 이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왠지 제 동생들 보는 것처럼 뿌듯하더라고요. 네, 저도 두 분이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놓였어요. 저희 W쇼에서 두 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린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네, 그런데 태영 씨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다면서요? 아, 네. 버킷리스트의 주인공 김민정 씨와 임지혜 씨를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민정 씨, 지혜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정 씨와 지혜 씨가 화면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네, 너무 이쁘죠? 네. 예뻐요. 네. 너무 잘하고 근데 오늘 또 스타일 메이커 세 분이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봤었거든요. 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본인도 모르진 않는 것 같은데 다소 강해 보이기만 하는 메이크업을 너무 하셨었어요. 네, 라인만 강조하는. 네. 그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양이 같은 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눈이 되게 깊이감 있으면서 음영이 충분히 당해 뭔가 이렇게 크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눈매를 해줬고 아마 립스틱은 처음 발라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죠? 정말. 네. 아니 그래서, 우리 버킷리스트에 네. 민정 씨 립스틱 바르는 게 있었잖아요. 발라보기 네. 이번에 처음 발라보신 거예요? 립스틱? 네, 처음 발라봤어요. 어때요? 어색하고 거울 보니까 계속 해주시는 분한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여쭤보고 그랬었어요. 많이 너무 어색해서 솔직히. 너무 달라졌어. 아니 우리 맨날 사주판 계속 봤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감격스럽네요. 예, 옆에서 뿌듯한데요. 네. 우리 또 지혜 씨. 지혜 씨. 예,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살만 빼면 아이돌이다. 근데 처음 하는 것보다 네. 많이 빠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웃는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졌죠. 화면에서는 저도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저런 친구를 만나면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그 우울한 기운을 확 퍼뜨릴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너무 잘 웃는 거예요. 처음 볼 때보다 오늘 더 잘 웃는 것 같고 지혜 씨는 가장 눈에 제가 좀 거슬렸던 게 뭐냐면 우울했던 느낌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입꼬리가 굉장히 많이 처져 있으면서 입 근육이 그쵸 되게 지금 사실은 지혜 씨 나이에 여기에 이렇게 처지면 안 되거든요. 웃어보세요. 네. 아이 아니 근데 메이크업은... 지혜 씨 저번에 그 인턴 하루 이제 했잖아요. 보셨어요? 네. 너무 친절하게 잘하더라고요. 손놀림이 정말 네. 이 손 재주가 야무져요. 손은 끝이. 그래서 제가 A형이죠. 그랬더니 딱 알아맞춘 거예요. 되게 꼼꼼하고 되게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여성스러운 꼼꼼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혜원은 또 어떻게 변신시켜 주셨는지. 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살이 있다 보면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도 안 예쁘고 너무 짧아도 몸이 너무 드러나는 것처럼 네네. 보이기 때문에 어떤 헤어를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어설프게 단발을 하거나 네. 좀 길러거나 하면 더 등치가 커 보이니까 네. 지금 보면 약간 되게 날렵하고 좀 가벼워 보이는 그 샥의 느낌을 단발에 주었어요. 아래로 갈수록 네. 가벼워 보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비대칭의 느낌을 좀 주면서 이 전체적인 쉐입이 좀 이렇게 앞으로 좀 가볍게 살랑거리는 느낌으로 잘라주었고 중간중간에 그치. 크림 칼라와 좀 핑크 컬러를 네네네. 같이 오, 몇 가지 컬러가 섞여 있네요. 네, 좀 헤어 디자이너 같은 컨셉으로 그러네요. 오늘은 그런 컨셉으로 좀 스타일을 만들어 네. 봤어요. 그럼 우리 민정 씨는요? 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덩치나 또 키가 굉장히 크고 좀 눈도 크고 큼직큼직해서 머리를 푸니까 굉장히 머리빨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빨. 저희가 생각한 것도 컬러를 또 좀 높아 보이게. 민정 씨는 조금 동글잖아요. 네네. 얼굴이 그래서 좀 더 길어 보이는 윗머리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크림 브라운으로 염색을 해줬어요. 염색을 해서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넣으니까 굉장히 이 옷발과 머리발이 굉장히 반응 민정 씨가 된 것 같아요. 화면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키가 크고 늘씬한지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키가 의외로 되게 크세요. 지혜 씨도 맨날 머리 질끈 묶은 것만 보다가 맞아요. 어색하진 않으세요 본인은? 좀 어색하긴 한데 바뀐 모습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기실에서 네. 같이 찍자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얼굴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혜 씨가 얼굴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살을 빼면 굉장히 작은 얼굴이기 때문에 네. 웃으면서 사진 찍었는데 저보다 이목구비가 훨씬 더 예쁜 거예요. 왜 그러면서 저한테 저가 더 이상하네요. 왜 이러시나요? 이상하면 예뻐지실 거예요. 이러면서 화장 다 한 건데. 그만큼 요즘 예쁘시더라고요. 하세요? 네, 지금 열심히 식단 조절도 하고 있고요. 뭐 음식 조절도 하고 있고 식단 일기도 쓰고 있어요. 요즘 낮에 잘 나오시고 네. 산책도 잘 하시고 갖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식사는 부모님하고 다 하시고? 아니요, 따로
먹어요. 아직 그건 안 고쳤어요? 아니요, 이제 식단이 와서. 식단 있으니까. 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지혜 씨 멘토를 바로 이렇게 최고의 디자이너 선생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혜 씨. 네. 기분이 어땠어요?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고 자꾸 이끌어주시니까 되게 좋았어요. 민정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옷을 입히는 지금까지 사례자들 중에 가장 힘든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사실 자신이 이렇게 짧은 팬츠를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느껴서 이것도 엄청난 설득 끝에 지금 겨우 입히고 막 지금 이 대기실에서도 계속 어색하시다고 계속 그랬는데 네. 믿고 한 번만 나가보자. 사람들이 분명 이게 좋아할 거다. 네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운 거를 좀 제가 시도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컬러건 같은 경우는 좀 배제하고 그다음에 얼굴이 좀 동글동글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주얼리들, 뭐 반지라던가 이런 넥크리스 같은 거를 조금 약간 각이 살아있는 것들 제가 해서 좀 시크한 느낌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어요. 그리고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실 몸집이 좀 있는 편이어서 네. 지금 이렇게 입힌 스타일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우터를 뭐 어두운 컬러를 입히고 밝은 톤을 입혔을 때는 이너로 입혀라. 근데 그걸 약간 반대로 제가 네. 오히려 지혜 씨한테는 좀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좀 과감한 이런 스커트도 한번 입혀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컬러도 조금 센 그런 코발트 블루색의 이런 오버사이즈 코트를 네네. 입혔는데 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좀 지혜 씨가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좀 자신감을 갖고 돌아다니시라고 제가 이렇게 와. 옷을 오히려 좀 과감하게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진취적으로 보여요. 네, 저 신발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이렇게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신발 쪽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화려하게 신발을 신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스팽글이 달려있는 샌들도 이렇게 신겨서 예쁘다. 전체적으로 조금 화려한 느낌으로 네. 제가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을 처음 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이렇게 하고 다니신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우십니다. 미르 씨가 보셨을 때 어때요? 우리 민정 씨 치마 이쁘죠?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반응이 괜찮다. 어색해하지 마세요. 네, 남자들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네네. 두 분 너무 예뻐져서 저희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예전보다 또 훨씬 밝고 당당해지신 거. 맞아요. 저희는 또 이쯤에서 두 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입술은 혈관종이라고 해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대요. 아, 난 이제부터 안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수술을 못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서 지냈었어요. 수술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수술이 어렵다는 건 그만큼 결과도 항상 좋을 수는 없다. 아니 잠시만요, 정교 잠시만요. 그냥 맞아요. 성공도 안 바라고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아 되겠지 뭐. 미안한 감이 많이 들어요. 왜 저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죽겠어요, 정말로. 그 말을 하면 그래도 잘 된 것 같아. 블룩 튀어나온 거 두 개 다 없애고 가운데도 입술 모양 맞추고 그렇게 해서 며칠 지나면 이제 안정되면 괜찮은 거예요. 네. 나는
3년 전서 전이죠. 3년 되게 밖에를 안 나가고 집 안에서 방에서 있는 웃는 생활이시겠죠. 주위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자꾸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어서 안 나가게 돼. 지혜 씨한테 다양한 그 예술 치료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지혜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극으로 재현해 보도록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해드릴게요. 아,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당신 숨쉬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요. 당신 숨쉬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요. 여보세요. 씨 수술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또 거울 보니까 어때요? 어색해요. 계속 이제 거의 20년 넘게 보던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네. 아 이게 진짜 내 얼굴이 맞나 싶기도 하고 네. 아직 상처 부분이 막 이렇게 아물지가 않아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도 많이 기대하는 네. 민정 씨, 지혜 씨 두 분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잖아요. 네. 두 분의 버킷리스트 다시 한번 공개할게요. 네. 네. 민정 씨의 버킷리스트는요. 첫 번째 보육교사 되기였고 두 번째는 당당하게 산책하기 세 번째 립스틱 쇼핑하기 네 번째 증명사진 찍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또 민정 씨 증명사진 찍은 거 한번 공개해 볼게요. 볼 수 있나요? 네. 되나요? 오! 우와. 오, 예쁘다. 오,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참 같아요. 너무 예쁘다. 민정 씨예요, 민정 씨. 네, 임지혜 씨 버킷리스트 공개할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임지혜 씨 버킷리스트가요. 첫 번째가 헤어샵에 취직하기, 헤어 배우기였고요. 두 번째가 예쁘게 꾸미고 사진 찍어보기, 세 번째가 수영장 가기, 네 번째 메이크업 배우기였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이룰 때 가장 행복했나요? 저는 이제 헤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헤어샵에 1일 체험으로 갔는데 그때 원장님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해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 아 정말로? 네 그렇게 그 다시 손길이 너무 익숙하게 초보 같지 않고 네. 그죠? 기본기가 너무 확실하게 돼 있어서 원장님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지혜 씨가 들어오면. 지혜 씨 같은 스텝이 들어오면은 교육을 안 시켜도 되잖아요. 카드인데. 너무 잘하니까. 네. 우리 민정 씨는요? 저는 보육교사 체험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증명사진 찍기가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찍을 때도 너무 좋고. 네. 네, 두 분 저희와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소감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살을 빨리 빼서 더 이뻐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정 씨. 그동안 이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아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미르 씨, 네. 또 20대 대표로 지금 오늘 오셨잖아요. 청일점으로 네. 네. 두 분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사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뵀는데 네. 저도 시골에서 왔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처음 왔을 때 그런 대인기 빛이 좀 있었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되게 막 촌스럽다, 막 이상하다 그러시니까 대인기 빛이 있었는데 어디가 촌스러워, 미르 씨가 지금. 그러니까. 아, 그때는 되게 촌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진짜 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신감을 가지면은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르 씨 오늘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미르 씨가 해주는 게 이분들은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맞아요. 아주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지은 씨랑 민정 씨 마음에 네. 확 꽂힌 것 같아요. 우리 홍록기 씨 없는 사이에 이렇게 잘해주시면 네. 안 되는데. 네. 네. 우리 미르 씨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두 분께 마지막으로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W쇼에서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버킷리스트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컴플렉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홍록기 씨가 이 두 분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태영 씨? 맞습니다. 네. 홍록기 씨가 두 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보낸 특별한 시간, 선물 같은 두 분의 하루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혜 민정이. 네. 내가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 네, 말하셔도 돼요. 삼촌이라고 할 거야? 오빠라고 할 거야? 오빠. 오빠. 오빠가 제일 아무래도. 어떻게 지연 한 좀 많이 빠졌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몸이 좀 약간 변화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럼 살 빼는 거에 대한 게 몸이 변해서 기분 좋아진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변화한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더 큰 것 같아. 처음에 봤을 때 표정보다도 너무 좋은 거 같아. 감사합니다. 혼자로 봐봐, 스포츠 수준이 되냐? 네. 지금 괜찮아? 네, 괜찮아. 많이 좋아졌는데?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은데? 아직 복기가 빠진 상태가 아니어서 좀 더 지금 끝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좋아질 거야, 내가 볼 때. 띠두, 두따따띠따. 맛있겠다, 이거. 띠두, 두따따띠따. 띠띠두, 두따따띠따. 따따따. 소스 없는 쪽으로. 네. 야, 잘 지키는데? 멋진데? 네, 그만 주셔도 되는데. 절차력. 좋았어. 주먹 한번 치고. 방수 선택하는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 네. 진짜 수술을 받았으니까. 잘 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좀 어색했잖아, 그치?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하고 목표도 좀 다시 이제 생기고 하니까 어두운 데서 자꾸 밝은 데로 나온 거잖아. 네. 그 결정 자체가 큰 거야. 많이 웃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어릴 때 눈, 코, 입이 안 보일 정도 여드름이 많았어. 다 별명이 해산멍게. 뭔지 알지? 네. 해산멍게. 콤플렉스가 너무 심했었어. 나는 애들 앞에 나가서 막 웃기는 걸 좋아하는데 해산멍게 그러면 그걸 웃길 수가 있잖아. 안녕하세요, 해산멍게예요. 아예 나가면서 안녕, 2학년 3반의 해산멍게야 라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캐릭터가 돼버린 거야. 원래 멋쟁이나 터프가이는 우선 왔어. 안녕하세요. 이리 와. 립스틱 여기 있다. 어디다 봐. 와,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골라주는 립스틱은 다른 색깔. 빨간색 쓰고 있어요. 빨간색. 있어야 돼. 이건 머스트 해브 아이템. 네, 괜찮아요. 먼저 알죠. 자, 그럼 이번엔 지혜 타임! 지혜는 제야, 이게 약간 느낌이.
얘기하시면 그런가요? 자, 여기에 문장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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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서 바로 올리시죠. 바로 끝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거의 다 붙였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난 그래도 화면으로 볼 때보다 느낌이 미처 만나니까 기분이 좋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하고 뭔가 목표가 생긴 것 같아서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중요한 건 목표야, 마음속에. 나중에 몰라, 우리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안을 가다가 제천을 가다 만났을 때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예쁜 모습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정신없이 멋지게 달려가는 둘이 됐으면 좋겠어. 아직 미용실에서 보는 거야. 바디로션 바르면서 오빠 생각하는 거지. 매일마다 생각할게요. 아, 그래. 추우니까 못 봐. 들어가. 알았지? 발표 화이팅! 네. 안녕히 가세요. 끝나 나까지 말고. 네. 들어가. 먼저 가. 네. 네. 알겠어. 네.